치과와 한 방에 협진을 통한 통합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원장님, 얼마 전부터 턱에서 딱딱 소리가 나고 아프고 턱이 잘 안 벌어져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러한 증상들은 턱관절장애 이상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을 벌리거나 다물 때 소리가 난다거나 통증이 있다거나 그리고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 개구장애가 있을 때 턱관절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턱관절장애는 왜 생기는 건가요? 턱관절장애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턱관절에 무리를 주는 나쁜 자세나 식습관, 잘못된 생활습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즐겨 먹거나 평소에 이를 꽉 깨물다거나 이를 갈며 자는 잠버릇 또는 음식을 먹을 때 한쪽으로만 씹거나 턱을 옆으로 괴고 있거나 옆으로만 누워서 자는 수면 자세 등도 턱관절 장애를 가져오는 나쁜 습관입니다. 이외에 외상이나 치아의 부정교합, 구강호흡, 척추의 불균형,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인 요인들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에 의해 턱관절의 디스크가 탈출하거나 턱관절의 불균형이 오게 되면 턱이 잘 안 벌어지거나 딱딱거리는 소리나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턱관절장애 치료법이 궁금합니다. 한의학과 치료법 어떻게 다르나요? 한의학적인 치료로는 침치료, 약침치료를 통하여 긴장된 턱 주변 근육을 풀어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한방 아로마 마사지나 추나요법 등을 통해 틀어진 근육과 뼈를 맞춰 기능장애를 개선할 수 있고요. 치과에서는 통증치료와 함께 교합치료를 진행합니다. 특수 제작된 장치와 주사요법, 레이저 치료, 물리치료 등으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턱관절 장애가 있을 경우 언제는 치과를 가고 언제는 한의원을 가나요? 턱관절 장애의 원인이 치아의 부정교합 때문이거나 이갈이, 이를 꽉 무는 습관 등으로 인한 거라면 치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트레스나 근육 긴장, 척추의 불균형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한의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척관절 장애의 원인은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과와 한 방에 협진을 통한 통합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집에서 셀프로 교정해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치과에서는 666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입천장에 혀를 대시고 입을 살짝 벌린 상태에서 6초를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한번 해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6초를 기다리십니다. 네, 다시 담으시고요. 이렇게 반복해서 6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6세트를 하셔야 되는데 오전 8시, 10시, 12시, 오후 3시, 6시, 9시 이렇게가 루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때문인지 이를 꽉 무는 습관이 있는데요. 이것이 치아에도 영향을 미쳐서 잇몸도 많이 내려가고 이가 시린 증상이 있습니다. 실제로 턱관절 장애가 있는 분들이 저처럼 이가 시린 증상이나 풍치 증상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치과 치료를 함께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